안내 동영상이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 동영상이 꺼져서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장은 며칠 전에 뭐냐면 여기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도가. 아, 그래서 아우 여기 그 뭐지? 여기 그 밭에 있는 애들 죽는 게 나왔겠지? 그러고 아휴 어떡하냐 불쌍해서 차가망도 못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안 나왔어. 이게 그런 거예요.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우면 여러분 다육이는 죽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두번 줬죠, 여러분. 벌써 두 번을 줬고 여기에 지금 또 거기에 보충을 해서 날씨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런가 지랄 맞잖아요. 지랄 맞아갖고 제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나방약도 쳤잖아요. 아우 나 나방약 치고서는 힘들어 죽은 줄 알았어. 마스크 하고 할 걸. 아 나방약은 또 독하더라고요. 한 며칠 고생했어요. 나방약 그 치고서는. 혹시 나방약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 꼭 마스크 쓰고 하세요. 아이고 야 그거는 독하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애들 건강하다는 거 밭에 아이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게, 여기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잖아. 45도. 그런데 애들이 봐봐.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 그거는 뭐야? 지금 다육이의 성장 온도가 15도에서 25도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자, 이제 이쪽 밭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쪽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밭도 아이들이 지금 나고자 없이 아주 지금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정보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 밭이 아주 깔끔하죠? 지금 여러분, 지금 가게 주변은 지금 폭탄 맞았어요.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하나 치는데 한 달은 걸려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밭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낙엽 같은 데에서도 그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잿빛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하우스가 45도까지 올라갔는데, 약간의 그냥 뭐냐면은, 약간의 그 뭐냐면은, 열화 현상만 왔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현저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애들 좀 봐봐요, 여러분. 깔끔하잖아요, 애들이. 깔끔하죠, 깔끔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 정말 깔끔합니다. 이렇게. 아, 정말 제가 십몇 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얘네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매장의 적자인데도 나는 얘네들을 지켜야 돼. 그러고 막,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 저번에 상태가 안 좋았던 애인데 얘는 하나 죽은 게 있네요.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많은 거에서 한두 개 죽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뭐냐면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거는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달팽이, 그 다음에 그 나방, 애벌레, 그것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밭에는 곰팡이 기운들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두 가지로 달팽이 아니면은 그 나방, 애벌레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육이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른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떼주셔야 돼, 얼른. 이거. 이렇게 떼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밭의 상태 너무 깨끗하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 기온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적시만 이렇게 아이는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 이쪽을 보시면 제가 이쪽 아이들은 제가 지금 두 번 물을 줬거든요. 요런 것들은 물을 한 번 더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온이 밖에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이게 다 물건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온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물을 덜 먹었죠. 이거는 뭐냐면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두 번에 물을 줬고 요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 갖고 주다 말아 갖고 한 번 준 거예요, 물을. 요런 상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상태는 물을 안 주셔도 되는데 요런 상태들은 아직 덜 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아이들은 뭐냐면 물을 한 번 더 주셔도 된다는 거, 연속적으로. 지금 요 정도의 이 정도의 물 먹기라면 얘네들이 한 번 더 물을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살균 살충제와 나방약도 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조금 물을 먹은 다음에 얘네들은 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의 물먹음이라, 이 정도의 지금 다육이라면, 여러분, 뭐냐면은, 한 번 더 연달아서 이틀 동안 물을 줘도 된다는 거를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 화이트 그린이는 너무너무 예뻐.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곰팡이들의 습격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곰팡이 약을 쳐줘야 돼. 제빛곰팡이, 곰팡이 약을.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지금 오늘 물을 더 줘야 돼요. 이쪽도 지금 봐서 오늘 내일로 물을 한 번 더 줘야 애들이 확 피어나요, 여러분. 자,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차광이 되지 않았을 때 물주기는 여러분 약간의 단수가 필요하다. 단수를 하신 다음에 영상 15도에서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25도가 그때 다육이의 성장기에 좋은 때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물을 넉넉히 주시라. 저 아이들처럼 물을 두 번 줘서 괜찮은 아이들은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얘네처럼 마른 듯한 아이들은 연달아서 이틀 동안 물을 줘도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어저께 말했듯이 여러분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35도가 올라가고 매장에 45도가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차광이 쳐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저면 관수를 했을 때 죽는 아이가 안 나왔다. 그거를 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매장이 45도가 올라가고 35도가 됐을 때 열화 현상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기온이 15도에서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25도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 물을 그때는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죽지 않고 잘 큰다는 거를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 저 바깥에 아이들 설명을 해드릴게요.